김포시는 지난 8월 15일 김포 아트홀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보 광복회 김포시 지회장, 광복회원과 유가족 및 기관단체장,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김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가 공연과 해병대 이사단 군악대의 반주로 광복절 노래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광복회 소속인 독립유공자 김덕윤님의 후손 김명희님, 독립유공자 이덕생님의 후손인 이종국님은 투철한 국가관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시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화경제자유구역 조성, 대학병원 유치, 제2한강신도시 건설,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생활체육센터와 어린이 가족공원 조성 등 5대 핵심 전략 사업으로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46만 김포 시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 시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74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기쁜 날입니다. 광복은 선조들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묵묵히 옆을 지켜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 좀 더 흔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우리 동네 별난길이라는 주제로 1회 김포시 마을 안길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일 김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특색 있는 마을길을 심사해 테마별 걷기길 조성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역사길, 생태길, 숨길, 세 개 부문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역사길 부문의 군아리 관청길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아리 관청길은 과거 행정중심지였던 통진향교에서 출발해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을길로 구성해 길의 연결 구성과 스토리텔링 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수상단체인 월꽃살롱은 김포시장상 상패와 더불어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으며 당선길에 대해서는 정비 및 표지판 설치 등 우리 동네 별난길의 시설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